자칭 대해적선이라고 하는 파도배 고기마루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해적선이야? 아, 드디어 왔군. 여기서 한참 기다렸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갑판에 이끼가 다 자랐다니까. 근데 이 배에 갑판이 있나? 삼판이라고 해야겠군. 나 아코 도메키의 대해적선이 이렇게 몰락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넌 대해적선이구나. 근데 아코도메키 그게 누구야? 뭐? 아코 도메키도 모르는 건가? 그게 누군데? 아코 도메키 자에몬, 세이라이를 수호하는 위대한 대해적의 이름이지. 근데 지금은 세이라이 섬 그걸 얘기하는 건가? 들어보는 것 같은데. 참, 고기마루, 전에 우리에게 볼 일이 있다고 했잖아. 무슨? 갑자기 그 이름으로 불리니까 적응이 안 되는군. 사실 전에도 자네들에게 말했다시피 난 이곳으로 떠내려왔다네. 그러니까 내 원래 몸도 이 근처에 있겠지. 몸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군. 근데 최대한 빨리 원래 몸을 찾아야 하네. 여기서 얼마나 잠들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 동료들이 분명 기다리고 있을 거야. 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동료들 곁으로 가야 해. 원래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랬구나. 그래. 근데 나 혼자는 못 가지. 말하는 배도 배일 뿐이니 배를 몰 사람이 필요해. 자의지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야? 헐. 그럼 거래를 하지. 자네들이 내 몸을 찾아주면 내가 자네들 대신 보물을 찾아주겠네. 보물? 어찌됐든 나도 해적선이지 않나. 바다에서 오랫동안 보물을 찾아다닌 직감이랄까. 깨어나자마자 이 근처에서 귀한 물건들의 존재를 느꼈다네. 이건 대해적선의 직감이야. 어때? 괜찮은 거래가 아닌가? 원피스가 있네, 와, 여기에. 원피스! 고기마루를 도와주자! 고기마루는 몸을 되찾고, 우리는 보물을 얻으면 해피엔딩이잖아! 고잉 메리오? 원피스에 고잉 메리오가 있다면, 여기에는 고기 메리오. 보물! 어때? 날 도와주겠나? 얼마든지요. 좋아. 실은 깼을 때부터 가고 싶은 곳이 있다네. 아, 그곳에 분명 보물이 숨겨져 있어. 이건 해적선의 직감일세. 우선은 그곳으로 가보게나. 그럼 바로 출발하자. 오, 뭐야? 이런 게 있어? 가자, 고기 메리오. 어딘데? 아, 너무 멀잖아. 너무 멀. 야, 고기 메리오, 너 버리고 가야겠다. 난얘 타고 갈 거야. 출발할 때가 됐어. 낭만이 없어? 고기 메리오 2호, 가자. 가자, 고기 메리오 2호. 오늘 제 친구는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좋겠죠? 난 금사과로 왔어. 난배 타고 있다. 와. 고기마루가 감지한 곳이 바로 이 위인데. 여기다. 좋았어. 위로 올라가 보자. 그래. 울지 마. 울지 마, 바보야. 와, 여기다. 여기 뭐야? 고기마루가 말한 곳이 여기인가? 두동강 난 배밖에 없는데. 고기마루가 거짓말한 건 아니겠지? 돌아가서 물어보자. 고기마루. 고기 어디? 출발할 어디? 때가 됐어. 여기? 고기 여기? 여기야? 어떤가? 값비싼 물건을 찾았나? 아무것도 없는데? 고기마루! 섬엔 아무것도 없고 두동강 난 배뿐이던데. 그게 바로 네가 말한 보물이야?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알겠군. 내가 너무 오래 잠들어서 감지 능력이 무뎌진 것 같군. 그 뭐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 않은가?
자네 다음 장소. 다음 장소에는 분명 보물이 있을 거라네. 진짜지? 이번에도 속이는 거 아니지? 이번엔 꼭 찾을 수 있을 거네. 다만 거리가 조금 먼 탓에 감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마모왔네? 서북쪽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네. 서북쪽에 섬이 얼마나 많은데 더 쓸모있는 정보는 없나? 근데 서북쪽에 있는 섬 중에 비교적 큰 섬은 두 개밖에 없는데. 까마귀 섬? 그러고 보니 감지를 통해 까마귀가 까악까악 우는 소리를 들은 것 같군. 에? 근데 까마귀 소리 말고 음악 소리도 들린다네. 뭐야 얘? 정확히 까마귀 소리는 동쪽에서 들렸고 음악 소리는 서남쪽에서 들렸지. 두 가지 소리가 다 들렸어? 대체 어디지? 어디에서 두 섬의 소리가 다 들릴까? 중간 섬? 그렇네. 네 말이 맞아. 응, 페이몬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대단하네. 그럼 그쪽으로 가보자고. 그러고 보니 자네들은 사이가 좋군. 당연하지. 우린 함께 수많은 모험을 하고 보물도 많이 찾았다고. 그래, 페이몬은 가이드예요. 참, 전에 바다에 있을 때 나도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렇게 동료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겠지. 좋구나. 정말 부러워. 자, 그럼 그 두 섬의 중간 지점으로 가보지. 고기마루가 감지한 곳으로 가보자. 어디를 감지했다는 걸까? 여기? 여기 가기가 참 애매한 곳이긴 곳이긴가. 여기가 바로 두 섬의 중간 지점인데 이번엔 분명 보물이 있겠지? 올라가야 하는데. 78m도 높은데. 아, 설마 이거 등반하는 사람은 없겠지? 촌스럽게? 설마 기어 올라가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호요버스가 장치 하나 안 만들었을까? 설마. 야,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에이, 설마겠어? 얘네들 좀 거슬리네. 바람을 타고. 일어나라. 또 시작이시고. 열정이 부족해. 운명의 핫. 핫. 하. 핫. 출발할 때가 됐어. 저 녀석들이 거슬리네. 이야. 때리고요. 후. 떨어뜨리고요. 피해주고요. 강제의 이름. 리듬을 때리고요. 따라올 수 있겠어? 불꽃 좀 터뜨려볼까? 기타로 때리고요. 운명여, 내 부름에 답! 내 최강음을 들어라! 그렇죠. 아, 잠깐만, 상자 얌얌. 록큰롤하네! 요거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요거를 따라가면 될 것 같은 너겜스? 너겜? 아, 진짜. 자유롭게. 아, 촌스럽게, 진짜. 아, 진짜. 이걸 못 올라가네. 자라나라 머리머리. 아르르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디바트에서 여름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원래? 다 온 건가? 저걸 어떻게 가라고 저거를. 선생님? 응? 어? 여기는 등반을 하라고? 아, 귀찮아. 귀찮아. 야. 풍향을 따라. 그렇지. 그렇죠. 뭐야, 여기도 있네.
그렇죠. 아, 그렇죠. 아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 이게 촌스럽게 등반을 합니까? 그렇죠. 풍향을 따라. 우연히 발견한 보물은 여행의 묘미지.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왔다. 예상 밖이랄까 아니면 예상대로랄까.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두동강남 배밖에 없어. 응. 이거 이나즈마에 그 동강동강 나 있는 배들 많았는데. 보물은 없잖아. 근데 고기마루가 두동강남배를 두 번이나 감지했으면 설마 이게 응? 고기마루의 원래 몸은 아니겠지? 그런가 봐. 두동강 난 건 둘째치고 이렇게 돼버렸으니. 참! 이 배를 찍어서 고기마루에게 보여주자. 자기 몸이 맞는지 본인이 확인하면 되잖아. 잔인해. 본인의 몸을 보여주는 거? 잔인. 잔인하잖아. 잔인해. 사진은 다 찍었어. 빨리 하산해서 사진을 고기마루에게 주자. 여기는 더 이상 뭐 없겠지? 여기 다시 올라오기 귀찮단 말이야. 여기가 어디니? 아,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제 위에는 아무것도 없음. 땡땡땡. 고기마루의 알. 고기마루! 왔구나. 어때? 무슨 수확이라도 있나? 어디 보자. 결과는 분명 별로겠지? 이번에도 아무것도 못 찾았나? 이번에도 두동강남 배밖에 없었어. 동강동강. 그게 네 몸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배 사진을 찍어왔어. 확인해봐. 그래, 좀 잔인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뭐지? 그림인가? 그림 솜씨가 이렇게 대단할 줄은 몰랐군. 그림 속 풀과 나무가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해. 아, 이건 그림이 아니라 사진기로 찍은 거야. 와, 이런 기계에 어떤 장치를 통해서 빠르게 그린 건가? 우와, 대해적선도 사진기는 본 적 없구나. 누가 그랬나? 비슷한 물건은 본 적 있어. 전설에 나오는 지옥도 같은 게 아닌가? 어르신. 근데 이 사진 가운데 있는 건 무엇이지? 그게 바로 우리가 찾은 부서진 배야. 확인해봐. 이게 네 원래 몸이 아닐까? 그럴 리가. 이 배는 대체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부서진 건가? 참으로 안타깝군. 근데 전생도 배였어? 전생도 배야? 자네들은 모르겠지만 난 아코 도메키 함대 대해적선이라네. 배 밑에 배다리는 세이라이 섬 최고의 목재를 통째로 이용했지. 환자 사이를 우선 톱으로 알맞은 홈을 파고 못으로 꼼꼼히 고정한다네. 무적이라 할 수 있지. 이렇게 될 리가 없다네. 하지만 두 번이나 부서진 배를 감지했잖아. 배는 서로 이끌리나 보지. 배들이 좌초하기 전에 의식이 있었고 남은 의식이 나에게 영향을 줬을지도 모르지. 아무튼 이게 내 원래 몸일 리가 없다네. 내 몸은 이 바다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항구에 정박해 있을 걸세. 현실 부정기야. 그때가 되면 내 측판에는 고급 오칠이 되어 있을 테고 위풍당당하게 항해하겠지. 아니야, 넌 이미 동강동강 났어. 그땐 자네들도 알게 될 거라네. 나랑 이 사진에 있는 부서진 배는 천지 차이라는 걸. 꿈 깨. 우와, 굉장한데? 그땐 같이 바람 세게 해줘. 그야 물론이지. 두 번이나 연속으로 다른 걸 감지하다니. 내 직감도 보수하지 않아서 물처럼 새나 보군. 배든 사람이든 적당한 때에 배밥 작업이 필요해. 그래야 오래 항해할 수 있거든. 배밥이 뭐야? 배 부품을 먹이는 재료야? 배밥. 배이모는 재밌군. 틀렸지만 비슷하네. 배밥은 배에 물이 새지 않게 외판을 메우는 재료라네. 아마 나무 껍질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일정 기간마다 새로 메워야 하지. 설마 나무 괴달라는 건 아니겠지? 바로 그걸세. 자네들이 보물을 찾으러 갔을 때
나도 쉬었던 것처럼 말이야. 이젠 진짜 보물을 감지할 수 있을 거라네. 같은 실수를 세 번은 안 하지. 이제 본래 실력을 발휘할 테니 진짜로 뭔가를 찾을 수 있겠지. 정말 뭐라도 찾았으면 좋겠어. 뭔가 못 믿겠다는 그 말투는. 이번에는 동남쪽 해면이군.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서 자꾸 귀한 걸지도 모르지. 자, 출발하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거 맞지? 이번에는 고기마루를 타고 가자. 가자, 고기메리오. 이번에 여기야? 고기마루의 감지에 따르면 이 근처인데. 설마 이 암초인가? 저 암초는 너무 작은데. 에? 그래도 가보자. 이거? 어? 여기 뭐가 있다. 어때? 뭐라도 찾았나? 이번에야말로 대해적선의 예민한 후각에 감탄했겠지. 위에 새 둥지가 있는데. 알이 있다, 알. 있는 거라곤 새 알 두 개. 그게 다야. 새 알 두 개뿐인가? 이게 네가 얘기한 보물이야? 베이몬이 뭘 모르는군. 위대한 해적선일수록 바다에서 항해한 시간이 길어져 배에서 말린 생선만 먹을 때도 있지. 그럴 때는 근처 항로의 암초에서 우연히 찾은 새알은 선원들이 평생 잊지 못할 진수성찬이 된다네. 그게 진짜야? 새알은 완전식품인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래, 내가 감지한 건 새알이 아닐 텐데. 이상하군. 분명 무언가를 감지했는데. 새알을 제외하면 암초에는 아무것도 없어. 설마 이 나무판 두 개가. 이건 비바람을 막는 데 쓰는 것 같은데 어디서 찾은 거야? 이 나무판은? 나무판에 닿자 느껴진 건 따뜻한 햇볕에서 반짝이는 새로 칠한 몸체, 수십 개의 밧줄을 당기는 수십 쌍의 손, 묵직한 힘에 이끌려 끊임없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점점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에 펑. 온몸이 떨릴 정도의 큰 충격. 그건 거대하고 무거운 물건이 내려갔다 떠오르는 굉음이다. 순식간에 온몸이 냉기에 휩싸인다. 차갑고 숨이 막혀온다. 마치 이게 바다라는 듯 순간 이겨준 것 같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미래에 평생 떠돌 것이다. 뭐야 이거? 갑자기 의미심장한 거 이거 뭐야? 귓가에 남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무녀 아줌마, 이것도 굉장한 배네.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해. 남자에게 돌아온 답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내쉰 한숨이다. 너희가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이 배가 지켜주길 바라지. 그럼 이 배는 이 땅의 이름으로. 방금 본 그거 뭐야? 누군가의 기억인가? 어디서 온 나무판인지는 알겠군. 여행자, 페이몬. 두 사람이 본 건 내 기억일세. 그건 내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물에 들어간 기억이지. 선원들이 나무의 기름칠에서 길을 만들고 날 선대해서 바다로 끌었어. 뱃머리는 입수 각도를 잡기 힘들어서 부러지기 쉽다네. 그래서 보통 선측부터 입수하지. 이 나무판은, 그러니까 이 측판은 내가 제일 먼저 수면에 닿은 부분이겠군. 고기마루, 이곳에서 네 측판을 발견했다는 건 설마. 다 부서졌다는 얘기네. 난 이미 이곳에 암초에 부딪혀 망가졌겠지. 내가 깨어날 때 느낀 건 보물에 대한 직감이 아니라 몸을 감지한 것뿐이군. 그러고 보니 방금 부러진 배를 비웃었는데 결국 비웃은 건 나였다니. 이거 창피한걸. 아직 모르지. 아직 고기마루의 몸은 멀쩡하고 이 나무판 두 개를 만진 건
텔레비전일 거야. 어? 여긴 텔레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텔레비전을 알고 있지? 뭐지? 텔레팟인데? 아 그래 텔레팟이. 여긴 뭐야? 배에 자네가 많으니까 다른 배도 여기에 좌초됐을지 몰라. 이건 다른 배의 출판일 수도 있지. 텔레비전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 뭐 페이몬 말이 맞아. 자네들 고맙네. 참 고기마루, 방금 그 기억에서 네 이름을 언급한 것 같은데 어때? 이름은 기억 안 나? 아 부끄럽지만 나도 자네들보다 많이 보지 못했네. 이름이 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렇구나. 아쉽네. 그래도 괜찮네. 그럼 페이몬과 여행자는 계속 날 고기마루라고 부르면 되지 않나? 이것도 근사한 이름일세. 히히, 그야 내가 지은 이름이니까. 참 고기마루, 혹시 가고 싶은 곳 더 있어? 고기마루 두 곳이 더 있지만 그곳에도 보물은 없고 썩은 나무만 있을 것 같군. 아니야 썩은 나무라니. 보물은 없어도 괜찮아. 아니 하지만 내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건 좋은 거래라고. 아 그럼 고기마루는 이제 우리랑 친구야. 그래 넌 이제 내 배가 되어라. 아 그러고 보니 보물은 없겠지만 그곳에 진짜로 자네들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군. 없어도 괜찮아. 널 가지고 말 거야. 좋아. 그럼 가까운 곳부터 가보지. 이제 넌 내 거다. 아 이제 집도 생겼고 배도 생겼고. 아주 좋아요. 근처 해안으로 가보자. 고기마루의 파편을 찾아볼까? 멧돼지가 있니? 일어나라. 돼지. 멧돼지. 멧. 어? 뭐지? 없어졌어. 어? 에? 멧돼지 어서 없어졌어. 설마 저 멧돼지가 저걸로 두루미로 변신한 건 아니겠지? 돼지가 멧돼지로 갈 리는 없잖아. 맞다고요? 왜? 왜 변신하는데? 종족을 변환해도 되는 거야? 헷! 풍향을 따라. 어 이렇게 바뀌네. 어 이렇게 생선으로도 바뀌고. 그러네. 여우로 변했다가. 세상이 주는 선물이야. 잠깐만 이거 고기마루 파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멧돼지에 이끌려가지고. 바로 이곳이라네. 내가 감지한 곳이 바로 이 근처야. 이번엔 또 무얼 발견할지 모르겠군. 자네들에게 맡기겠네. 근처 해안으로 가보자. 이건가 설마? 야, 자유롭게. 역시 여기에도 보물은 없었어. 괜찮아. 나도 알아. 아는데 조금 실망할 수는 있잖아. 어? 여기 묶음이 하나 있어. 꼭 애들 장난감 같은데. 그러게 어떻게 이게 조금만았지? 야 설마 이 묶음인가? 이 묶음은 아니겠지. 이거겠지. 목감에 닿자 느껴진 건 배전을 덮치는 수십 미터 높이의 파도, 교전의 충격으로 갈라진 금에 욱신거리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음, 적장이 가판위로 뛰어오르자 거대한 배까지 흔들린다. 포기해라 자이몬! 지금이라도 목숨을 구걸한다면 살려는 주지!
항복?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시 작살을 든 남자의 눈은 오히려 냉정하고 강인하다. 난 자이몬이다. 세이라이의 불사귀신 자이몬! 이 대단한 바다에 남아는 적의 자비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 무기가 뒤얽힌 두 사람은 적장 먼 곳을 보지 못했다. 적장 먼 곳에서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천지를 관통하는 자색 번개는 보이지 않는다. 그건 눈앞이 순간 새하얘지는 섬광이며 굉음 속에서 모든 걸 뒤집는 파동이다. 공중에 던져진 것처럼 방향을 구분할 수 없는 몸, 그리고 끝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뇌폭. 우와, 굉장한 뇌광인데? 목검에 담긴 건 대체 무슨 기억일까? 머리가 아직도 어지러워. 정말 아찔하군. 그건... 기억났네. 그건 아코토메 길당과 막부의 해전이라네. 그건 해전 마지막에 나타난 뇌광이지. 그건 대체 무엇일까? 뇌조의 분노한 사념이야? 남은 사념조차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가진 건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군. 아니, 그 뇌광의 출처는 세이라이 섬이라네. 여행자, 세이라이 섬에 가본 적이 있나? 세이라이 섬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가? 세이라이 섬은 말이지? 세이라이 섬이 그렇게 되다니. 정말 무서운 뇌폭이군. 무섭다는 말로도 부족하네. 우린 고향이 막부에 지배당하는 게 싫어서 세이라이 섬의 주민을 지키기 위해서 막부에 맞섰지. 거기 주민들이 살았구나. 근데 막부를 적으로 돌려서라도 지키고자 한 세이라이 섬이 결국... 무녀님,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번개로 생긴 뇌폭 때문에 내가 이곳으로 떠내려온 거군. 그래, 뇌폭에서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심하게 다쳤지. 여기로 떠내려오면서 모든 힘을 다 써버렸네. 고기마루, 근데 왜 여기에 목검이 있는 거야? 목검이랑 고기마루는 무슨 상관이야? 이 목검은 내게서 떨어진 목재로 만든 목검이라네. 갑자기 호빵맹이 생각나네. 아낌없이 다 줘. 옛날에 자에몬 형님이 작살로 검을 가진 꼭두각시 하나를 뺏었다네. 그 꼭두각시는 우리랑 함께 이곳으로 떠내려왔고, 이건 아마 이 근처 아이들이 꼭두각시의 검을 본떠 만든 장난감이겠지. 대해적선인 나는 꼭두각시. 과거에 막부와 겨룰 수 있는 굉장한 배였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만들어지다니 기분이 착잡하군. 그럼 고기마루, 목검은 가져갈까? 이건... 아무래도 네 몸의 일부잖아. 아니, 지금 가져가도 아무 의미 없으니. 네 집 꼬마인지는 모르지만 땡 잡았군. 생각나니까 기분이 조금 씁쓸하지만 어쩐지 한시름 놓인다네.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찾았으니 실없는 망상은 안 하겠어. 이제 유일하게 걱정되는 건 같이 떠내려온 동료들인데 그들의 소식을 알 수 있으면 좋겠군. 분명 무사할 거예요. 무사하길 바라야지. 좋아, 이제 마지막 한 곳이군. 그건 내가 마지막으로 감지할 수 있는 내 몸의 마지막 조각이라네. 근데 왜 고기마루 목소리는 되게 좋아가지고 낭만? 이것도 고기마루예요. 이것도 레드썬? 마지막 장소는 이 근처야? 그렇다네. 자세한 위치는 해안의 저 집 같네. 왜 집에 있는지 모르겠군. 소라 모양 집에 나무판이 많긴 해도 다 아닌 것 같아.
설마 돌 위에 놓인 응? 저건가? 아 이거구나. 응? 저번에 본 거. 이게 뭐야? 못으로 나무판을 나무막대기 두 개 위에 박고 옆에 나무망치도 달았네. 악기 같은 거. 악기라고? 이게 진짜 소리가 나나? 고기마루에게 전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연주해보자. 고로폰. 악기를 오랫동안 방치한 것 같은데 이게 고기마루의 몸의 마지막 조각이겠지? 빨리 가서 알려주자. 세상에 악기가 되고 나무 목검이 되고 새 집의 지붕이 되고. 돌아왔나? 어때? 찾았나? 내 마지막 조각이 맞네. 아 근데 아, 대체 뭘 만든 건지. 아마 악기일 거야. 근데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해서 연주는 불가능한 것 같아. 그렇군. 그건 좀 아쉽네. 악기라니. 나에게서 떨어진 나무판이 악기로 만들어지다니. 무슨 기분일까? 내 동료들도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불렀지. 해변에 앉아 모닥불에 대고. 참, 이 악기는 어떤 소리가 나지? 자네가 한번 연주해보게. 이 악기는 배법을 안 칠한 지 오래라서 소리는 생각보다 별로일 거야. 괜찮다네. 어차피 궁금해서 소리만 듣는 거라네. 대충 연주해보게. 목금이 맑은 소리를 냈다. 소리와 함께 느껴진 것은 여기까지 떠내려오니 몸이 심하게 훼손되어 항해는 이제 불가능하다. 고통보다 아쉬움이 크다. 동료들이여,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건가. 너희는 돌아가고 날 여기에 버리고 돌아가야 해서 그러는 건가? 울지 마라. 울면서 작별할 순 없잖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아휴, 노래를 부르려면 몰래 눈물을 훔쳐서는 안 되지. 부르려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미소를 보여야 해. 돌아가는 방법을 찾았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곳으로 데려온 것도 힘들었다네. 당연히 같이 돌아갈 수 없었지. 무사한 걸 알아서 다행이네. 하지만 난 이미 작별을 했는데도 속으로는 같이 돌아갈 수 있다면 같이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 동료와 함께라면 아무리 위험한 곳도 갈 수 있다네. 세상에는 아직 함께 겪지 못한 수많은 모험이 있고 아직 함께 찾지 못한 보물도 많아. 근데 난 왜 이곳에 남겨져서 동료들에게 버려지고 동료들이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모습만 지켜보며 같이 갈 수 없는 거지. 다 부서졌으니까? 그래, 모든 기억을 되찾아도 여전히 슬프군. 울고 싶을 때는 웃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버텨야 한다네. 그게 바로 바다의 생존 법칙이지. 어찌됐든 고맙네. 야, 기억을 되찾았군. 근데 그들이 떠날 때 대부분 보물을 가져간 것 같네만. 괜찮아요. 그래 그래. 그러고 보니 고기마루가 감지한 건 어떻게 보면 고기마루에게 소중한 보물이네. 근데 이렇게 환생할 줄 알았으면은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에이, 지금은 완전 세배인데 세배. 그렇군. 정말 면목이 없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배로서 자네들과 열심히 얘기를 나눌 수밖에. 근데 나중에 또 자네들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고기마루의 의뢰라면 도와줄게. 그렇지? 그래. 정말 고맙네. 이 바다에서 항해하려면 날 얼마든지 조종하게. 이제 내 거다!
이제 진짜 이거 내 소유다. 근데 그때 다람쥐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보니. 이렇게 끝이 났군요. 만나서 반가워, 다람쥐. 다람쥐는 어쩌고 욕하던 그 다람쥐는 어디 갔어? 아, 다람쥐 실종됐네.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금사가제도 스토리, 메인 스토리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시즌 1에서 저 배, 반파된 배의 흔적들에서 어떤 메시지들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누가 이 섬을 이렇게 왔다 간 걸까? 배는 왜 부서진 걸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 떡밥을 여기서 푸네.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즌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다음에는 또 누구랑 여행을 오게 될까? 약간 궁금하기도 하면서 나머지 또 떡밥들이 있는지 속에서 또 살펴보도록 나와 고향 사이에 유일한 하겠습니다. 연결고리야. 유바!